정말로 예쁜 구두다. 아가씨도 아름답고 저 아가씨가 신데렐라인 것 같은데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제추성이란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? 신데렐라. 옛날 어느 나라에 예쁘고 마음씨고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아가씨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. 엄마, 엄마, 돌아가시면 안 돼요.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가씨는 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랐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새엄마를 맞이했어요. 새엄마는 두 딸도 데리고 들어왔는데 모두 심술꾸러기의 욕심쟁이라서 아가씨를 못살게 굴곤 했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아가씨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. 그러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아가씨를 더욱 못살게 굴며 일만 시켰어요. 야, 너 이 옷 깨끗하게 빨아서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. 안 그러면 내일 아침밥은 없을 줄 알아. 아가씨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. 하루는 언니들이 아가씨 옷을 보며 마구 놀려댔어요. 저 제트성이 꼴 좀 봐. 야, 우리 앞으로 저 아이를 신데렐라라고 부르자. 아가씨의 옷은 난로를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늘 제트성이었답니다. 그래 그래, 제트성이 신데렐라, 신데렐라야. 언니들은 이름 대신 제투성이란 뜻을 가진 신데렐라라고 부르며 놀려댔어요. 오늘은 궁전에서 무도회가 열리는 날. 언니들은 예쁘게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. 야, 신데렐라, 너 뭐 하는 거야? 빨리 와서 이 구두 좀 닦아. 오늘 왕자님이 신부감을 고른다고 하던데. 너 같은 제투성이는 가봐야 웃음거리만 될걸. 옷을 다 차려입자 새엄마는 두 언니만 데리고 무도회장으로 가버렸어요. 홀로 남은 신데렐라는 엄마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났답니다. 그때 요정이 나타났어요. 신데렐라, 눈물을 거두렴구나. 내가 무도회에 갈 수 있게 도와줄게. 네? 무도회에 가게 해준다고요? 요정은 요술 지팡이를 휘둘러 호박을 마차로 바뀌게 했어요. 생쥐는 말이 되게 하고 큰 쥐는 마부가 되게 했답니다. 다시 한번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자 신데렐라는 예쁜 드레스와 유리구두로 꾸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. 신데렐라, 잊으면 안 돼. 12시가 되기 전엔 꼭 돌아와야 한다. 신데렐라는 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으로 갔어요.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눈부신 듯 신데렐라를 보았어요. 왕자도 아름다운 신데렐라를 보고는 춤을 추자고 했답니다. 아가씨,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?
신데렐라는 왕자와 춤을 추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. 어느덧 12시가 되었어요. 신데렐라는 그제야 요정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. 어쩌지? 요정님이 12시가 되기 전에 꼭 돌아오라고 했는데. 신데렐라는 춤을 추다 말고 갑자기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어요. 허겁지겁 뛰어내려오는 바람에 계단에서 요리구두가 벗겨진 줄도 몰랐지요. 아가씨! 아가씨! 왕자는 요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어요. 신하들은 온 나라를 돌며 요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.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도 신하들이 찾아왔어요. 어머머머! 저건 내 구두잖아! 예, 아이고, 얼른 신어봐라! 두 언니가 서로 앞다투어 요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발에 맞지 않았어요. 신하들은 신데렐라에게도 요리구두를 신어보라고 했어요. 요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답니다. 바로 아가씨였군요. 신데렐라를 찾은 신하들은 몹시 기뻐했어요. 궁전으로 간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제초성의 아가씨가 왕자님을 만나 결혼하다니. 유리구두와 호박으로 만든 마차도 정말 꿈만 같아. 이런 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?